죄인 구하시려 고난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죄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복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수가의 우물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란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일 수는 없지만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각자의 처소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께서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비슷한 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벌어진 상황 앞에서 무서움, 즉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전적 의미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는 혹은 일어날 현상으로 인해 불안전함, 즉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갖는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두려움인데요. 절대자에 대한 경건함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한 단어에 포함된 두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일어날 혹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자에 대한 경건함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전함 속에서라도 안정감을 찾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행복과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주 어릴 때의 일인데요. 한 번은 물가에 나갔다가 저보다 조금 더 큰 소년이 그만 실족을 해서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 가족이 휴가를 맞아 해수욕장에 가 있을 때였는데요. 넓고 망망한 바다, 아름답고 잔잔한 휴양지에서 마음껏 즐겨야 할 그때에 저는 단 한 걸음도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3살 어린 제 여동생은 아무 걱정 없이 시원한 바닷물 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것입니다. 제 동생은 저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 위해 먼저 바다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깊은 물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신뢰심이 바로 제가 갖지 못한, 그러나 제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긍정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게 해수욕을 즐기는 아버지와 동생을 보면서 이 튜브에 타고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해수욕을 즐기는 특별히 제 동생을 보면서 저는 해변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여러 차례 물로 들어오라고, 아빠가 잡아주겠다고,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신뢰심보다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휴가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만났던 풍랑은 보통의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 풍랑을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좀 더 자세히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두움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골짜기들을 맹렬히 엄습하고 뒤이어 호수는 폭풍이 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탄 배에만 풍랑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수를 넘어 그 인근의 골짜기들까지 엄청난 태풍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 일대가 큰 소란으로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노한 바다에 해는 져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포효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배에 물이 차오르더니 급기야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잠깐 후에는 분명히 줄인 바닷물이 저들을 삼켜버릴 것이었다라고 그 긴박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개인적으로 배를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도와줄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사건 속에서는 제자들의 배 한 척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다른 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 앞에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천국에 대한 기별을 바닷가에서 선포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광풍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문득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향유옥합 사건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이론과 실제를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만난 이 공포심은 신앙적 이론과 경험으로는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들은 구주와 함께 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파도를 다스릴 만한 기술이 있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같이 하여 도와줄 동료들도 있습니다. 신앙적 이론과 경험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말합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지구 역사상 의학기술이 이토록 발달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함께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할 우방국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는 신앙적인 이론과 경험이 부족하지 않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의 조건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사일에 교회의 정기예배가 자발적으로 중단되고 가정예배로 대체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번 사안이 긴박하고 또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이나 교회에만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광풍이 온 게네사렛 동부 해안을 강타했던 것처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미친 바람처럼 온 세상을 휘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광풍이 센가 내가 센가 힘겨루게 하시려고, 아니면 이 문제의 해결사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다고 증언의 기별은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구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워 주무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에서 아무런 볼 일이 없으셨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신을 홍보하시고 능력을 과시하실 일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풍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에만 반응하셨습니다. 무엇에 반응하셨습니까? 증언의 기별은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는 잠이 깨셨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풍랑 가운데서 하시고 싶은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조금 언성을 높였을 것 같아요. 인상도 조금 썼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꾸짖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바람과 바다를 꾸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소란 가운데에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듯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섭냐, 믿음이 없으니 얼마나 힘드냐.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아를 잊은 부드러운 사랑을 느꼈다. 이 사랑의 눈맞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란 가운데에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풍랑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두려움, 그리스도와 접촉될 때에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믿음은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신은 신앙적 이론과 경험이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은 말합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에게 있었다. 구주께서는 사람이 오직 당신을 통해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가치조차 없는 믿음이 적은, 아니 믿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2016년부터 4년간 필리핀 아이아스 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지난 2월 27일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올 1월 12일에 있었던 필리핀 따알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아이아스 대학원은 그리 가깝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따알 화산 바로 턱 밑에 있는 학교입니다. 평온하던 일요일 오후 갑자기 하늘을 절반으로 나눈 것 같은 화산재 기둥이 끝도 없이 솟아오르고 장시간 노출되면 구토와 현기증을 일으키는 유황가스가 학교와 주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잠시 후 시멘트 가루 같은 화산재들이 비에 섞여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저를 비롯한 아이들은 두통과 구토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우리도 한 밤 11시경쯤에 피난을 가야 되나 하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짐을 싸라고 부탁을 하고는 혼자서 차를 몰고 주유를 하러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피난길에 오르는 차량 때문에 도로는 온통 북새통이 되어 있었고 모든 주유소는 기름이 바닥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미 제 차는 주유등에 불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길은 빙판처럼 미끄럽고 화산재 때문에 앞유리창이 보이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옆 창문으로 힐끗힐끗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재난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강원도에서 목회를 한 경험이 있어서 강원도 운전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화산재에 미끌거리는 빙판처럼 미끌거리는 이 도로를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여러 친구들과 성도들이 계셨지만 정전이 되고 인터넷이 끊기면서 서로 연락하는 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학을 공부한다는 목사가 그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일들이 마치 풍랑 속에 갇힌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막막함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세요. 성도님들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또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또 깨닫고 오직 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잠들어 계시던 예수님께서 깨셔서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혼란 가운데에서 혼자 운전을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산을 통해 큰 어려움을 당하신 많은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우리 재림교회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평온함과 안정감을 유지하시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화산재를 뚫고 성전을 찾으며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동중앙앞에 묵동제일교회에 3월 1일부로 부름을 받고 큰 기대와 설렘으로 다시 한번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로 인해서 아직 부임 설교도 못했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광풍처럼 위기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정적인 감정의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이 상황을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늘아버지께 긍정적인 마음, 두려움과 신뢰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재림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마스크를 끼고 개인적으로 성전을 찾으며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장로님들을 보게 됩니다. 혼란 가운데에서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안교생들을 챙기는 안교임원들을 보게 됩니다. 분주한 중에 시간을 쪼개어 음식으로 봉사하며 서로를 격려하시는 집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바깥 출입을 조심하면서도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아이들이 기억절을 외우며 가정에서 가정재단을 쌓는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젊은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에서 여러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안식일에 성전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불편하다.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이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를 켜놓고 드리는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인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그런 걱정 마십시오.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가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이 광풍과도 같은 상황을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유일하게 반응하시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부정의 감정에서 돌이켜 긍정의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시면서 안식일에 감당해야 할 많은 책임들로 분주한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께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각 가정에서 홀로 주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집중하듯 너도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한다. 너의 재능, 주변 인물들, 너의 신앙과 이론과 경험들 다 내려놓고 너 마음속에 잠재워뒀던 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온히 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온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홀로 드리는 기도, 몇 안 되는 식구들이 모여서 부르는 찬미,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부정의 감정에서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시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들을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잠재워 놓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교통하며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